아이고, 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뚝 떨어지진 않아서 오늘 또 병원을 다녀왔지요. 왼수 같은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우리 집 제라늄들은 왜 이렇게 잘 크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집에 아직도 몇 개에 한 10개가 더 있습니다. 제라들이. 근데 제가 워낙에 입꼬지로 소품을 사서 키웠잖아요. 이제 1년 정도 키우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묵은 목대들이 나오고 통통해지고 있네요. 이 제라들은 여름 내내 베란다에서 선풍기 바람 맞고 제가 2주 전에 여기 제가 방 그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가 차광이 쳐졌어요. 거기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요번에 내일이 지금 4일째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제가 감기로 아픈 바람에 못 나오고 있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라들이 제일 걱정했는데 여름 내 그 베란다에서 물이 고팠을까요? 이 비를 맞고 훨씬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싱싱. 백화현상 있던 애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꽃은 집에 있는 아이들은 꽃은 피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은 꽃은 안 보여주네요. 이 제니도 이제 자기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와우, 이거 정말 힘들었던 애플 이게 뭐더라? 보자고요. 애플 사이다. 이름이 애플 사이다인데 이게 허브 향이 나요.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세면. 근데 저것도 정말 집에서 헬렐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가 진짜 얘네들한테 보약이었나 봅니다.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입장도 뭐 이렇게 튼튼해졌고. 어머 죄송합니다. 핀셋이 내 손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방 그늘에서 비를 이렇게 맞고 있어요. 얘네들이 비 안 맞고 예쁜 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겹베고니아들, 장미 베고니아라고도 하고 겹꽃 베고니아라고도 하는데 꽃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얘 보세요. 슬퍼하잖아요.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정말 예쁘죠? 한 손에는 제가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든 손 옆에는 또 핀셋을 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난 비 맞고 얘네들이 꽃이 다 녹았으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아니네요. 피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정말 환상. 이 맛의 꽃을 키우는 거죠. 이 팝콘 베고니아도 아이고 엎어질 뻔했네. 정말 아기 소품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아낌없이 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빗속에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요거 제가 입꼬지 해가지고 유리 옮겨놓고 간 그 뒷날부터 비가 왔는데 짱짱해졌어요. 그 사이에 입꼬지에서 순 다 난 것들을 여기다가 싹 올렸는데 그 사이에 짱짱해졌네요. 우리 집 빗물 바지통 늘 이 자리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늘 여기에다가 빗물은 밟고 있고요. 이 저명가슴 통에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물은 다 받아요. 와, 그 빗속에서 어떻게 있을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있네요. 란타나야, 응? 요런 게 란타나 시방인가요? 이게 뭐죠? 꽃이 지고 나면 저렇게 생겨요. 요렇게? 요.
근데 아직도 꽃이 필려나 봅니다요. 아야, 꽃이 아직도 거기 꽃대를 올리려고 하고 있네요. 와, 노랑공이가 여름에는 꽃을 안 보여주더니 이게 조금 시원해지니까요. 노랑공이 꽃도 나오려고 요러고 요렇게 보여. 꽃이, 와, 또 며칠에 한 번씩 오면 이런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없었던 일이 막 생겨요. 아유, 까꿍. 아유, 여기를 보십시오. 얘 내가 비를 그만 맞추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비 맞는 것도 꽃이 다 녹았네, 녹아요. 그래도 할수 없지 뭐. 나무가 짱짱하니 비가 멎으면 꽃을 필것 같습니다. 여기가 딱물 떨어진 자리인가 봐요. 홈이 패인 거 보니까. 임파첸스는, 임파첸스도 꽃을 필것 같습니다, 여기. 꽃이 다시 맺혔어요. 와, 우리 사랑초들. 와, 크리스피 클로라 사랑초. 크리스피 플로라 사랑초인데, 요것도 초록에 요런 꽃이 피어요. 근데 비 때문에 다안문것 같아요. 와우, 와우. 여기에도, 이름은 틀려요. 같은 초록이라도, 사랑초가 이름은 틀립니다. 아이고. 이건 폼폼이에요, 폼폼. 이거 애목대 국화가, 자, 너 여기다 꺼내놓을게. 더 시원하게. 외목대 국화들이 있죠? 이러한 미니 소품들이요. 요렇게 귀엽게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꽃대를 다 물었어요. 이 미니들이, 보이시죠? 꽃? 얼마나 이쁠까요? 여기가 딱비 떨어지는 자리인가 봐요, 여기가. 좀 심하게, 과하게 물을 먹고 있네요. 와, 저 안쪽에 사랑초들도 다잘 있고, 요거 올여름에 진짜 많이 바위솔 물렀어요. 근데 이 외목대에서 꽃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죠요. 꽃마다 제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 집어뜯고 했거든요. 얘는 비를 맞으라고 좀 순서를 바꿔놔야 되겠다. 너는 들어가. 여기. 그리고 풍선초가, 아이고, 참 애쓰고 있다. 이 갸늘한 몸매에 풍선 4개 달고, 어머, 4개가 아니고, 5개 달고, 이렇게 애쓰고 있네요. 제가 저번에, 한 5일 전에, 이 국화는, 아니, 국화가 아니고, 이거, 박하를 차 만들려고 다 뜯어갔어요. 그래갖고, 박하차를 만들었는데, 페퍼민트. 우리 카페 가면 페퍼민트 팔잖아요? 딱 그건데, 그것보다 향은 100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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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